권비는 권집종의 딸로 1408년에 1차 선발로 태감 황엄을 따라서 명나라로 시집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에서 명나라로 시집간 여인들 중에서 명사의 후비 열전에 유일하게 이름이 실린 여인입니다. 열전 내용에 의하면 권비가 순수했으며 미색이 가장 뛰어났고 퉁소를 잘 불어서 영락제가 권비를 사랑했다고 전합니다. 결국 권비의 퉁소 실력이 영락제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결국 권씨는 다른 여인들보다 높은 직책에 봉해집니다. 참고로 영락제는 명나라를 가장 강력한 정성기로 만든 인물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립하고 경제를 번성시킨 황제입니다. 그는 조선의 여자들을 매우 좋아하여 즉위 후 조선에 조서를 보내어 공녀를 보내라고 번번이 재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영락제의 우상이 다름 아닌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었던 까닭에 그는 원나라의 황제들이 고려로부터 공녀들을 받았던 것처럼 조선으로부터 숱하게 공녀를 받으려 했습니다. 또 영락제는 고려인이었다고 알려진 죽은 모친을 그리워하여 그 그림자를 쫓아 조선인 미녀를 얻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408년 한양에 도착한 명나라 사신 황엄은 조선국에 가서 이쁜 처자가 있으면 몇 명을 간택해오라는 영락제의 명을 태종에게 전합니다. 이웃나라이자 신생국이었던 조선의 태종은 영락제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진원녀들을 명나라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바로 그날 처녀 간택을 담당하게 될 임시기구를 설치했고 전국에서 13세 이상 25세 이하의 양가집 처녀를 대상으로 두 달여의 탐문과 평가 끝에 30여 명의 처녀들을 뽑아 한양으로 올립니다. 의정부에서는 일단 이들 중 명나라에 보낼 처녀 7명을 선발하였고 그해 10월 경복궁에서 태종과 황엄이 최종적으로 5명을 간택합니다. 황엄의 평가에 따라 선발된 5명의 여성은 공조판서를 지낸 권집종의 딸, 판서를 지낸 임첨년의 딸, 영주지사를 지낸 이문명의 딸, 사직 여기진의 딸, 수원기관 최득비의 딸이었습니다. 이날 태종은 간택을 끝낸 후 집무실로 돌아와 승정원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2등을 한 임씨는 관음보살의 상과 같아서 애교가 없고 여씨는 입술이 넓고 이마가 좁으니 그게 무슨 인물이냐며 황엄의 안목을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종도 1등을 한 권집중의 딸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으니 그녀가 바로 훗날 영락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권비였습니다. 그녀들이 떠나던 날 그 부모 친척의 울음소리가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다고 실록은 적고 있었으니 이때 당시 권집중의 딸은 18세, 임천년의 딸은 17세, 이문명의 딸 17세, 여기진의 딸 16세, 최득비의 딸 14세였습니다. 명나라로 간 진원녀 일행은 이듬해인 1409년 2월 북경으로 거동한 영락제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락제는 그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뛰어난 아름다움과 뛰어난 옥소 소리에 매혹되었다고 전합니다. 감미로운 피리 소리에 취한 영락제는 바로 권비를 현인비로 봉하며 여러 비빈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혔고 당시 후궁을 다스리던 서황후가 이미 죽었으므로 영락제는 권비로 하여금 후궁의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과감하고 강인하고 남성미가 넘치던 영락제는 이 유순하고 온화하며 예쁜 조선 여인을 더할 수 없이 아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다른 여인들도 각각 임씨는 순비, 이씨는 소희, 여씨는 처벼, 최씨는 미인에 책봉되었지만 영락제는 후궁 여인들 중 권비를 가장 총애하여 모든 곳을 함께 다녔으며 심지어 자신이 원정을 나갈 때도 그녀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권비 또한 고려 말 원나라 황후가 되었던 공녀 출신 기왕후와 달리 현명한 처신으로 크게 신망을 얻게 됩니다. 권비에 대한 영락제의 총애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미쳤으니 권씨의 오빠 권영규는
삼품벼슬인 광록시경에 임명되었고 그녀의 오빠라는 이유로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 남경을 찾을 때 험한 바닷길이 아니라 육로로 오라며 특별 조치까지 해줍니다. 태종 10년에는 권비의 일족인 유정연이 북경에 도착할 때는 영락제가 황엄을 시켜 권비의 명을 전하게 했으며 별도로 비당과 돈, 안장이 있는 말을 하사해주는 특혜를 받기도 합니다. 1410년 영락 8년 10월 권비는 영락제를 따라 몽골 정벌에도 함께하여 승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권비가 돌연 중병을 얻어 죽어버렸으니 이때 권비의 나이 20세였고 현인비에 봉해진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총애하던 권비의 갑작스런 죽음은 영락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게 슬퍼하였습니다. 영락제는 손수 제사를 지내고 공원이란 시호를 내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산동 봉원에 묻어주고 현지 지방 관하에 분묘를 지키도록 명을 내립니다. 한 번은 권비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영락제는 비통하게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권비의 사망 소식을 접한 조선의 태종은 권비의 숙부였던 판정논시사 권집지를 북경으로 급하게 파견하였고 그를 진양사로 삼아서 제문을 보냈고 백저포, 흑마포를 각각 50필씩을 내려 제수비용으로 쓰게 합니다. 그런데 권비의 죽음은 4년 후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니 그녀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락제는 권비를 독살한 범인이 권비와 함께 공녀로 왔던 조선 여자인 여씨라는 제보를 받고 그녀를 추국합니다. 그래서 여씨는 불에 달군 새로 몸을 지지는 형벌인 낙형을 받아 1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 이와 관련 있는 궁인과 환관 수백 명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조선에 알려져 모국의 수치라는 명목으로 여씨 가족들이 큰 화를 입으며 관비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권비 독살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종 6년이 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몽골 친정 중이던 영락제가 사망하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양에 사신을 보냈으니 당시 명나라 사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나라 상인의 딸 여씨가 자금성에 들어와 조선의 여씨와 같은 성씨라며 친하게 지내려고 친밀감을 보였으나 조선의 여씨가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다. 명나라 상인의 딸 여씨는 악감정을 품었다. 권비가 죽자 상인의 딸 여씨는 조선의 여씨가 독약을 타서 살해했다고 무고했다. 영락제는 분노해 조선 여씨와 궁인, 환관 수백여 명을 살해했다. 그 후 상인의 딸 여씨는 궁인 어씨와 함께 환관과 감통했다. 황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씨와 어씨를 총애한 심정에서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간통 사건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두 여인은 목을 메어 죽었다. 영락제는 대노했다. 권비 독살 사건도 상인의 딸 여씨의 무고에서 연유했다고 보고 그녀의 시녀들을 국문했다. 시녀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아 시역을 꾸몄다고 억지로 자백했다. 이 일에 연좌된 자가 무려 2,800여 명에 달했다. 영락제가 친히 나서 무고한 자들을 죽였다. 이 사건을 종합해서 보자면 훗날 명나라 상인의 딸 여씨가 궁인 어씨와 함께 환관과 간통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를 입을까 두려워 목을 메었고 영락제는 이를 빌미로 친히 상인의 딸 여씨의 시비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궁녀들로부터 상인의 딸 출신 여씨가 악감정을 품고 있던 조선의 여인 여씨에게 권비 독살 누명을 씌웠다는 것과 황제를 모살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 조선으로 와서 황제의 후궁을 뽑아갔던 환관 황엄까지 가담한 것으로 들통나게 됩니다. 영락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친히 궁녀들에게 혹형을 가하게 되었으니 그 중에 이에 연관되어 주살당할 궁녀가 거의 2,8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락제는 매번 친히 혹형을 가하였으며 어떤 궁녀는 그 자리에서 영락제를 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나이가 들어 양기가 쇠하였는데 궁녀가 환관과 잘 지내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인가. 이에 분노한 영락제는 화공으로 하여금 환관과 궁녀가 서로 끌어안은 모습을 그리게 하여 궁녀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중의 궁녀들이 참살당할 때 궁전에 벼락이 내려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중의 사람들은 매우 기뻐 영락제가 하늘을 무서워하여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락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악독하고 잔인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권비와 함께 조선을 떠나 궁녀로 왔던 4명의 여인들 중 3명의 여인은 이때의 사건에 연루되어 모두 죽게 됩니다. 여씨는 앞서 언급한 바 무고를 당하여 한 달여에 걸친 낙형을 당한 끝에 숨을 거두었고 이어 임첨년의 딸도 불려가 목을 매 자살했고 이문명의 딸은 모진 고문 끝에 차명을 당하게 되었으니 결국 최득비의 딸을 제외한 4명의 진학녀들은 모두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중국인 궁녀 어씨와 여씨가 황엄과 손잡고 벌인 무고 사건이라 하여 어여의 난이라고 부르며 명촉이 가장 참혹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3대 태종 시절에 명나라 사신으로 한양에 들락거린 황엄이란 자는 툭하면 영락제에게 바칠 궁녀를 요구했습니다. 황엄은 황제가 조선 여성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색이 더 고운 여자를 보내라고 계속하여 독촉했습니다. 태종 8년에 5명의 처녀들을 바친 데 이어 태종 10년에 정씨를, 태종 17년에 황씨와 한씨까지 모두 8명을 보내었습니다. 명나라의 영락제는 정비인 서황후 외에 25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그중 8명이 태종 시기 궁녀로 바친 조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8명의 조선 여인들은 모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권비는 총애를 받았지만 단명하였고 여씨는 권씨 독살설에 누명을 쓰고 죽었으며 4명은 어여의 난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영락제가 죽은 1424년에는 한씨와 최씨 두 명만 남아 있었으니 그 두 명은 죽은 황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 순장을 당하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녀들 중 가진 고초 끝에 겨우 살아남았지만 7년 만에 순장을 당한 여비 한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한씨는 한영정의 딸이자 한화계 누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수대비의 고모입니다. 훗날 영락제의 후궁으로 생전 여비에 봉해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황하신의 딸 황씨와 함께 1417년 궁녀로 선발되었는데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중국의 진월할 처녀를 가려뽑게 하였더니 황씨, 한씨를 상등으로 삼았다. 황씨는 용모가 미려하니 황하신의 딸이고 한씨는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모양이니 한영정의 딸이었다. 한씨와 황씨는 중국 사신 황엄, 남동생 한확, 황씨의 형부 김덕장, 두 공녀의 각기 딸린 시녀 6명, 황관 2명과 함께 북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함께 공녀로 뽑힌 황씨가 조선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임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씨는 베이징에 들어가기 전에 복통을 앓았는데 의원이 여러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황씨는 김칫국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명나라 직사 황엄이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전합니다. 황씨의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크기가 가지만한 살 덩어리가 나왔으니 몸종은 그 물건을 몰래 버렸지만 다른 여종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소문을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락제는
황씨가 처녀가 아님을 알고 물으니 황씨는 일찍이 형부 이웃에 있는 아무개와 관계를 했노라고 실토합니다. 이에 황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태종을 문책하라는 직서를 내립니다. 그러자 함께 간 여인 한씨가 기지를 발휘하여 황제를 말립니다. 한씨는 태어나서 제 집에만 있던 황씨가 간택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임금께서 어찌할 수 있었겠느냐며 직서를 보내지 말라고 애원하였고 영락제는 생각해보니 한씨의 말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한씨에게 황씨를 벌주라고 명령하여 한씨가 황씨의 뺨을 때리는 선에서 처벌이 끝나 결국 그렇게 조선 임금을 문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록을 살펴보면 영락제가 한씨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는데 황제가 한씨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던가 한씨 여아는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다. 내가 돌아가거든 국왕께 자세히 말하라 하고 오라비 한학을 광록소경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1408년에 1차 선발로 태감 황엄을 따라서 명나라로 시집간 권집종의 딸 권비는 영락제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명나라로 시집간 여인들 중 현인비의 봉해저, 명사의 후비열전에 유일하게 이름이 실린 여인입니다. 권비는 영락제를 항상 곁에서 보필하였는데 1410년 영락제를 따라 몽골 정벌에 다녀오다 돌연 중병을 얻어 죽어버립니다. 영락제는 비통하게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전하는데 그런데 권비의 죽음은 4년 후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니 그녀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락제는 권비를 독살한 범인이 권비와 함께 공녀로 왔던 조선 여자인 여씨라는 제보를 받고 그녀를 추국합니다. 그래서 여씨는 불에 달군 새로 몸을 지지는 형벌인 낙형을 받아 1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 이와 관련 있는 궁인과 환관 수백 명이 처형됩니다. 그런데 권비 독살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종 6년이 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명나라 상인의 딸 출신 여씨가 조선의 여인 여씨에게 증오하여 권비 독살 누명을 씌웠다는 것과 황제를 모살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영락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친히 궁녀들에게 혹형을 가하게 되었으니 그 중에 이에 연관되어 주살당한 궁녀가 거의 2,800여 명에 이르게 된 어여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에서 간 여인들도 죄 없이 죽었습니다. 임씨 정씨는 목을 메어 자살했고 황씨와 이씨는 국문 과정에서 참형을 당했습니다. 한씨와 함께 공녀로 왔던 황씨는 고문 끝에 다른 연루자를 많이 말해 억울한 여인들이 많이 죽게 만들었지만 이씨는 죽기는 마찬가지라 어찌 다른 사람을 끌어넣을까 나 혼자 죽겠다고 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비 한씨도 빈방에 연금된 상태였고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환관이 여비를 불쌍하게 여겨 먹을 것을 문 안으로 넣어줬고 덕분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비 한씨의 몸종들은 모두 죽었으며 유모 김흑은 투옥되었으나 사건이 종료된 뒤 특별 사면을 받아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어여의 난 중 겨우 살아남은 한씨는 그 후 여비로 승격되어 영락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영락제는 1424년 여름 노구를 이끌고 몽골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과로로 병에 걸려 진중에서 사망합니다. 그때는 조선 태종 시기에 차출된 공녀 8명 가운데 이미 6명이 죽었습니다. 권씨는 총애를 받았으나 단명하여 죽고 여씨는 권씨 독살설에 누명을 쓰고 죽었으며 4명은 어여의 난에 연루되어 사망했기에 한씨와 최씨 2명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최씨는 어여의 난 때 황제를 따라 남경에 갔다가 현지에서 병이 들어 머물다가 대참사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명황실에는
황제가 죽으면 후궁과 여종을 함께 묻는 야만적 풍습인 순장제도가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영락제 장래에 30명의 궁인이 순장되었는데 여기에 조선에서 온 최 씨와 한 씨가 포함되었습니다. 최 씨는 1409년, 한 씨는 1417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최 씨의 경우 15년, 한 씨는 불과 7년 만에 황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장날 궁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마루에 끌어올리니 곡성이 진동했습니다. 한 씨는 죽기 직전에 고별 인사차 들른 새 황제 홍의제를 만납니다. 한 씨는 순장 집행 직전에 자신이 모셨던 황제의 아들에게 유모가 나이가 많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 부탁했습니다. 유모 김흑은 이영만리에서 자신을 돌보던 사실상 어미였고 어여의 난에 옥에 갇혀 가진 고초를 겪은 후 무죄로 판명되어 특사조치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홍의제가 떠난 뒤 마루 위에 작은 걸상을 놓고 한 씨를 비롯한 순장자들이 그 위에 올라서자 목에 올가미를 씌운 뒤 걸상을 빼내게 되는데 한 씨가 죽음을 앞두고 유모 김흑에게 낭아 나는 간다, 낭아 나는 간다 라고 했는데 말을 미쳐 마치기도 전에 걸상이 빠졌다고 전합니다. 한 씨와 최 씨가 죽고 나서 홍의제는 김흑을 조선에 송환하려 했지만 궁중의 여인들이 반대합니다. 그가 조선에 돌아가 어여의 난의 구체적 이야기들을 퍼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태종 때 영락제에게 보낸 8명의 공녀는 모두 죽게 되었으니 8명 모두 30세 이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순장이란 야만적 풍습으로 인해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여비 한 씨는 자신을 꼭 닮은 아름다운 막내 여동생을 두고 있었으니 그녀의 여동생이었던 한계란도 누이처럼 명나라로 가게 되어 선덕제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그녀는 선덕제가 죽은 후 순장되지 않았고 정통제, 경태제, 성화제에 이르기까지 명나라 4대에 걸쳐 황실의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편 1435년 선덕제가 죽은 후 명왕실은 공녀의 몸종으로 따라간 하녀와 요리사, 예인 등 53명의 조선 여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황궁 여인들의 반대로 귀국하지 못한 여비 한 씨의 유모 김흑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결국 김흑은 11년 만인 세종 때 귀국해 한 씨가 순장당할 수밖에 없었던 애절한 스토리를 전하게 됩니다. 공신 부인 한 씨는 조선에서 명나라에 바쳐 선덕제의 후궁이 된 여인으로 이름은 계란입니다. 앞서 명나라의 공녀로 바쳐져 영락제의 후궁으로 순장당한 여비 한 씨의 동생이자 한화계 누이이며 인수대비의 고모입니다. 한계란은 언니와 같이 공녀로 선발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언니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세에 능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알았기에 57년 동안 선덕제, 정통제, 경태제, 성화제라는 4명의 황제를 섬기며 명황실에서 존경받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명나라를 주름잡는 여인이 되었으니 그녀는 조선과 명의 외교 문제에서 빛을 발하며 조선을 위급함에서 여러 차례 구해줍니다. 조선에 의해 명나라의 공녀로 팔려 죽음의 자리로 내몰린 그녀는 결국 대인배와 같은 모습으로 조선을 도와주며 일종의 복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공녀 또는 진언녀라 불리는 이들은 진상하는 물품처럼 명나라 황실에 바쳐진 여성들을 말합니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와 선덕제의 개인적 요구에 의해 보내진 조선의 공녀는 총 114명으로 태종 8년에서 세종 15년까지 26년간 7차례에 걸쳐 보내졌습니다. 이들 114명 중 황제 또는 황족과의 결혼을 위한 공녀는 16명이고 나머지는
황제의 음식과 유의를 위한 집찬녀와 가문녀, 후궁의 시종들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여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선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사족들은 딸이 공녀로 뽑히는 걸 막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니 조혼을 시킨다던가 얼굴이 비슷한 여자를 사서 대리로 심사받거나 없던 병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부모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으나 이 모든 걸 감내하더라도 다들 공녀가 되는 것을 피하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공녀로 간 여인들의 최후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시대의 영락제의 공녀로 간 8명의 여인들의 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씨는 급사, 여씨는 고문사, 임씨와 정씨는 자살, 황씨와 이씨는 차명, 한결안의 친언니 한씨와 최씨는 어이없이 순장을 당해버렸습니다. 11살에서 19살의 어린 나이에 차출된 조선의 여인 8명은 모두 30세가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으니 무고와 참소, 순장 등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을 본 조선의 부모들은 딸을 공녀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죽고 난 후 그 뒤를 이은 홍의제는 병약해서 조선의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만에 죽고 장자 주첨기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어받았으니 명나라 5대 선덕제에 오른 그는 여색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황제는 이듬해 곧바로 조선에 미녀를 뽑아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종은 금원령을 내리고 전국을 4개월간 뒤져 미녀 5명을 골랐습니다. 그 명단을 명나라에 보냈지만 황제는 더 많은 여인을 보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427년에 7명의 미녀와 요리 담당 여종 10명을 명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사신들은 7명 이외에 한 명을 콕 집어 추가로 지정하고 돌아갔으니 그녀는 영락제 장례 때 순장된 여비 한 씨의 여동생 한계란으로 조선의 공녀 가운데 유일하게 성명이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한계란을 콕 집어 선정한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간택되어 영락제의 후궁으로 순장된 여비 한 씨의 미모가 뛰어나 명황실에서 그녀의 막내 여동생을 특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계란의 오빠 한확이 명조의 황친이 되어 권세를 누리려는 속셈으로 동생을 보내려 백방으로 뛰었던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확은 누나를 영락제에 보내고 이번엔 여동생을 영락제의 손자에게 보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확의 막내 여동생 한계란은 명나라 선덕제의 공녀로 간택되는 운명을 맞이하였으니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처녀 한씨는 한영정의 막내딸이다. 맏딸은 명나라 태종황제의 궁에 뽑혀 들어갔다가 황제가 죽을 때 따라 죽었으므로 창성과 윤봉이 또 막내딸이 얼굴이 아름답다고 아뢰었으므로 와서 뽑아가게 되었는데 병이 나게 되어 제4차 공녀 때 한양도성을 떠나 명나라로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몸이 갑자기 아파 명나라 출발이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계란의 출발은 무기한 미뤄졌고 어쩌면 이대로 명단에서 빠질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끙끙 앓고 있는 한계란에게 오라비 한확이 약사발을 내미니 몸을 추슬러 떠나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공녀가 된다는 것은 생이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라비 한확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기를 공녀로 간택하였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너무나 서운했던 그녀는 약을 먹지 않고 오빠를 원망하며 쏘아댔습니다. 언니를 팔아 이미 부귀가 극진한데 무엇을 위해 약을 쓰려 하오. 한계란은 그렇게 독설을 내뱉고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했던 침구를 짓고 아끼던 재물을 친척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한편 명나라 사신은 몸이 아파 혼자 출발하지 못한 한계란의 미색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듬해인 1428년 공녀 차출을 재집행하기 위해 한양도성 한화계 집을 다시 찾았으니 이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친언니 여비가 순장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도성 안에서는 그녀를 생송장이라고 부르며 슬퍼하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산송장이라 불린 그녀는 74살까지 살며 57년 동안 선덕제, 정통제, 경태제, 성화제라는 4명의 황제를 섬기며 언니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일단 운이 좋았습니다. 한계란이 공녀로 간 사이 명나라에서 순장제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물론 운만 좋아서 살아남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계란은 영민했고 정치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녀의 의붓아들격인 정통제는 1449년 몽골 오이라트와의 전투에 직접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었으니 이른바 토목보의 변이 발생합니다. 명나라 왕실은 발빠르게 정통제의 이복동생 경태제를 황위에 올리고 정통제의 3살배기 어린아들을 태자로 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황제 자리를 하루라도 비울 수 없어서였지만 어찌됐든 정상적이지 않은 구도였고 특히 어린 태자에겐 위험천만한 상황임은 분명했습니다. 1년 후 오이라트는 유용한 인질이기보단 짐이 된 정통제를 조건 없이 풀어줍니다. 하지만 경태제는 돌아온 형을 바로 유폐시켜버리고 어린 조카인 태자 또한 폐위시켜버립니다. 예상대로 황실은 전 황제 정통제파와 현 황제 경태제파로 나뉘어 5년간 치열한 권력 싸움을 하게 되었으니 한계라는 이런 복잡한 대립 상황에서 3살의 어린 폐태자를 8년이나 돌보고 키우는 목숨을 건 승부수를 띄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판세를 읽어내는 힘이 있었던 한계란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훗날 황위에 오른 성화제는 어려운 시기 자신을 키워준 한계란의 공을 잊지 않았으니 성화제는 한계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고 이로써 황실 내에서 한계란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명황실의 지혜로운 여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명황실의 빈첩들로부터 지혜로운 스승이라 하여 모사, 여사, 노노라 불리게 되었고 훗날 죽어서는 공신 부인으로 봉해집니다. 조선에 의해 명나라의 공녀로 팔려 죽음의 자리로 내몰린 한계라는 결국 명나라를 주름잡는 여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정치력은 조선과 명의 외교 문제에서 빛을 발하며 조선을 위급함에서 여러 차례 구해줍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가 명의 책봉을 받는 것과 조카 사위인 의경세자의 책봉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성종의 친부모인 의경세자와 조카 수빈한 씨를 왕과 대비로 추승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아 명나라로부터 수입해야만 했던 금지된 병기 군강 무역을 명나라로부터 허락받는 데 도움을 주었고 명황제에게 성종의 부인 폐비 윤 씨의 폐비 사실을 알리고 또 계비 정현왕후 윤 씨의 책봉을 받아내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더불어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되는 데에도 적극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당시 노련하게 조선 왕실을 대변한 한계란이 없었다면 명나라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은 크게 문제시되거나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선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결과를 얻어낸 한계란은 조선 초기 가장 뛰어난 로비스트였습니다. 물론 한계란은 일이 성사될 때마다 조선에 톡톡히 대가를 받았으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였지만 조선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계란은 조선에 사신다네 꼭 한씨 집안 사람을 보내라고 대놓고 요구했고 조정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신으로 친정 사람을 보내라 한 것은 황실의 친정의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는 데 필요했고 선물이나 물품 역시 황제와 황실 내 사람들을 관리하여 로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사안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한계란이 요구한 물품의 양도 늘어났고 나중엔 조선 조정에서 골머리를 썩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세에 능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한계란의 요구는 조선의 다음 수를 위한 현실적인 포석이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4대의 황제를 섬기면서 명나라 황궁에서 56년을 살다가 1483년 74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성화제는 매우 슬퍼하여 백금과 옥감 등을 하사하고 공신부인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장래에 명나라 황태우를 비롯해 황가가 조의를 표하고 베이징 서쪽 향산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명나라 호부상서 유우가 쓴 한계란의 묘지명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이 떳떳하며 성품이 착하여 여러 사람과 화목했다. 궁중 대소사의 법도에 관해 부인에게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복잡한 궁궐 법식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후궁을 비롯한 궁녀들이 여스승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하신의 딸 황씨는 1417년에 궁녀로 선발되어 명나라로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차명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궁녀로 떠나기 전 사랑하는 이가 있었고 그의 아기를 뱃속에 가진 채 명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 각양각색의 궁녀를 차출하여 바쳤습니다. 1408년 5명의 처녀들을 바친 데 이어 1410년에 정씨를 바쳤지만 더 고운 여인을 보내라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1416년 북경을 따라갔던 원민생이 돌아와 황제가 미녀를 요구한다고 은밀히 아뢰었기 때문에 의정부 찬성 김한로와 판안성 부사 심온을 진원세계 제조로 임명하여 각 도의 사람을 보내 미녀를 뽑아오게 시킵니다. 그때 황하신의 딸 황씨는 한영정의 딸 한씨와 함께 1417년 궁녀로 선발되었는데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중국에 진원할 처녀를 가려뽑게 하였더니 황씨 한씨를 상등으로 삼았다. 황씨는 용모가 미려하니 황하신의 딸이고 한씨는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모양이니 한영정의 딸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전국에서 선발된 미녀들 중에서도 황씨의 미색이 가장 뛰어났다고 전하니 상당한 미모의 여인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 나흘 뒤에는 태종이 직접 선발된 궁녀들 중 황씨와 한씨만 따로 편전으로 불러 만나 미색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보름 남짓 지난 후 명나라 사신인 황엄과 해수도 황씨 집을 찾아가 황씨를 미리 만나 미색을 확인하고는 흡족해 하였습니다. 닷새 뒤에 황엄과 해수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황씨 집을 방문하였는데 황씨가 병을 앓고 있었을 뿐더러 펑펑 울었던 눈물 자국이 있는데도 분과 연지를 바르지 않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통역이던 원민생을 꾸짖었습니다. 여러 소인들이 전하의 지성을 알지 못하고 여사로 생각하여 늙은 어미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 곁에 가까이 하여 병이 나게 하였으니 시종하는 내관이 모두 일에 경험이 없는 자이다. 사신들은 황제에게 바칠 궁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씨의 가족과 신하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를 듣고 부랴부랴 어이 양홍달을 황씨에게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고 경험이 풍부한 내관 노이봉을 사신들에게 보내 노염을 달래게 하였으니 당시 명나라 사신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 왕까지도 노심초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으니 그녀가 당시 울고 있었던 이유는 홀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심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 사정을 털어놓지 못하여 애꿎은 통역관 원민생이 덤터기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태종도 황씨의 임신 사실을 알 리가 없기에 결국 보름쯤 뒤에 황엄과 해수가 한씨와 황씨를 데리고 북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신 황엄과 해수가 한씨 황씨를 데리고 돌아가는데 길 옆에서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녀로 끌려가는 일은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에 가족들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도총재 노기상과 첨총재 원민생이 각각 진원사와 주문사로 따라가고 한씨의 오빠 부사정 한억가, 황씨의 형부 녹사 김덕장이 보호자로 동행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황제가 처녀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던지 처녀들의 입조를 재촉하는 사신을 또 보내어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경에 들어가던 도중에 황씨가 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원이 갖가지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통증이 계속되자 밤마다 여종을 시켜 손으로 배를 문지르게 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소변을 보다 가지처럼 생긴 핏덩이가 나오자 황씨가 여종을 시켜서 뒷간에 몰래 버리게 하였습니다. 다른 여종들도 상황을 알아챘지만 비밀이 지켜졌고 그렇게 명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신들이 황제에게 가는 도중 황씨가 복통으로 고생한 일을 아뢰니 황제는 황씨에게 약을 먹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원민생이 대답하기를 도중에 병이 심해서 걱정이 많았다고 아뢰니 황제가 너희 국상이 지극한 정성으로 힘든 일을 해냈다고 칭송하였으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녀의 충격적인 비밀을 명나라에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화제를 바꾸어서 한씨가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니 돌아가서 왕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하더니 한왁에게 광록소경 관직과 함께 선물을 후하게 내리고 황씨와 한씨의 집에도 금, 은과 비단 등을 하사하였으니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여인의 운명이 판이하게 갈렸으니 한씨는 도착한 직후부터 줄곧 황제의 총애를 받은 반면 황씨는 임신했던 경험이 들통나서 발붙일 곳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는데 7년이나 지난 뒤 영락제가 죽은 후에야 황씨가 명나라에서 겪은 일들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실록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처음에 황씨가 북경에 가기 전에 형부 김덕장이 황씨의 거처하는 방 창문 밖에 앉아 있었다. 황엄이 이것을 보고 크게 성을 내어 꾸짖었다. 북경에 들어갈 때 도중에서 복통이 일어났는데 의원이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아무 효험이 없고 김치국을 먹고 싶다고 하므로 황엄이 원민생에게 그것이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다. 원민생이 김치를 담가 만드는 법을 자세히 말하니 황엄이 얼굴빛을 변하면서 이르기를 사람의 살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다리를 베어서라도 바치겠으나 이러한 황무지에서 어떻게 그런 물건을 얻을 수 있느냐 하였다. 황씨의 복통은 낫지 아니하여 밤마다 몸종의 손으로 그 배를 문지르게 하였는데 어느 날 밤에 소변할 때에 그곳에서 한 물건이 나왔는데 크기가 가지만한 가죽으로 싼 살덩이였다. 몸종이 치간에 버렸으나 일행의 여러 여비가 모두 알고 소문을 냈다. 또 황씨의 몸종이 비밀이 말하기를 당초 떠날 때에 김덕장이 나무빛 한 개를 준 일이 있다 하였으나 황제의 사신은 모두 모르는 일이었다. 황제가 황씨의 처녀 아님을 힐문하니 그제야 이르기를 일찍이 형부 김덕장의 이웃에 있는 조예와 간통하였다 하였다. 황제가 성을 내어 우리나라를 문책하려고 칙서까지 작성하였는데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궁인 양씨가 이 사실을 알고 한씨에게 그 연고를 말하였다. 한씨가 울면서 황제에게 애걸하기를 황씨는 집에 있는 사사 사람인데 우리 임금이 어떻게 그것을 알리오 하니 황제가 감동하여 한씨에게 명하여 벌을 주게 하였는데 한씨가 황씨의 뺨을 때렸다. 이듬해 태종 18년에 황제가 보낸 선제가 우리 태종에게 말하기를 황씨는 성질이 험하고 온화한 빛이 없어 꼭 전생에 몹쓸 짓을 한 숙체를 지고 태어난 여자 같다 하였고 세종 5년에 조선에 온 사신 해수는 임금에게 이르기를 황씨가 도중에서 복통이 심할 때 우리들이 보면 조선말로 배가 아프다 하고 부끄러운 빛을 뚜렷이 띄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였다.
당시 빚은 청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형부 김덕장의 이웃이었던 조혜는 그녀와 사랑하여 정을 통했고 명국으로 떠나는 그녀에게 빚을 주며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로 명국으로 가게 되었고 배앓이 도중 가지처럼 생긴 핏덩이가 나오면서 유산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시종들을 통해 소문이 퍼졌지만 처음에는 사신들의 귀에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황씨가 무탈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황제가 조선 사신을 처음 보았을 때 황씨의 배탈을 풍토병 따위로만 여기며 안부를 물었고 그 집안에 하사품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고 끝내 황제도 황씨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조선에 칙서를 보내 문책하려 하였으니 만약 임신한 채 공녀를 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던 한씨가 나란 일을 염려하여 태어나서 제 집에만 있던 황씨가 간택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임금께서 어찌 알 수 있었겠느냐며 애원하였기에 조선도 그녀의 가문도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훗날 2,800여 명의 궁녀들이 주살된 어여의 난에 연루되었는데 모진 고문 끝에 다른 연루자를 많이 말해 억울한 조선 여인들이 많이 죽게 만들었고 본인 또한 차명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